그러니까, 어, 생활 속의 천수경제 78회차 서일봉입니다 어, 요즘 음, 증명법사 1 2종불참제업장1 음, 2종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5권 41페이지 무진향승왕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6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는 6조 단경의 내용이죠. 그 6조 단경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출판을 했는데, 음, 거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제 개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미인 착법상 집 일행삼매 특심 좌불똥 제망불 기심 즉시 일행 삼매약 예시 차법 동무정이 오각시장도인연이 일어나 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모양이나 법상이죠 법상 일행삼매에 집착해 선정에 집착을 해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든 마음이라 하거나 바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가부좌 은걸 얘기하는 거죠 또한 망심을 없애서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일행삼매라 하는데 선정이라 하는데. 식회를 들면 마음 속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게끔 집착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의 마음을 선정이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으로 즉 나무토막과 같은 것으로 오히려 오히려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되는 이라라고 해서 우리가 가부자를 들고 선정을 한다라고 해서 무상무념의 사선을 이룬다라고 해서 어거지로 잡념을 없애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이것을 선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부처님의 바른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무토막과 같은 것이다. 올바른 선정은 그러한 생각이나 상이 없는 것이 아니어요. 생각이나 식이나 상이 있지만 그 상과 식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 바로 분별심이 망상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법도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마음의 분별심을 없애다라고 해지 살아 있는 사람이 상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시기에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다 있지요. 근데 잠시 그런 것을 어거지로 없앴다라고 해서 그것이 선정이다, 고든 마음이다, 청정하다, 음, 올바른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돌멩이나 나무토막이나 똑같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선정이라는 것은요.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행주자 어묵동정 어느 때나 마음의 분별이나 또 마음의 좋고나쁨을 가리어서 우리가 고통받고 좋아하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것을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5권 41페이지 오늘 무진양 승황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무진양 승황불이라는 것은요. 끝없이 거룩한 진리 향기를 증득하는 지혜를 깨우치신 아, 바로 무진양 승왕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하는 뜻인데요. 더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법으로 한량없는 진리의 향기를 내어서 생사의 고통을 받는 중생의 죄업을 소멸하는 지혜를 깨우치신 무진양 승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스스로 생사 고통의 죄업을 소멸한다. 아, 부처님은요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고락을 떠나라라고 하셨어요. 고락을 떠나라. 그건 그 당시에 브라만들이 수행했던 바로 수행 방법이 고행주의와 선정주의였기 때문에 고행주의를 우리는 고다라고 표현하고 선정주의를 라기다 표현해서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떠나라라고 해서 고락을 떠나서 중도 이변에 음, 도를 깨쳐라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후세 형성 회에서 움직인 것이 바로. 어, 유무라고 해서 변형이 됐죠. 있고 없음. 또 그와 똑같이 형성이 된 것이 바로 생사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생사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들 한자의 글로 보면 살생자 죽을사자 하니까 뭐 태어나고 죽음에 대한 어떤 뭐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 생사라고 하는 자체는 바꿔 얘기하면 유무지요. 유무. 유무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음, 생각이 있고 없으며요.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없애려고 하고 이 자체가 고통이죠. 우리 마음 속에 뭐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자체도 고통이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 하는 것도 고통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형성되고 없어지면 우리는 생사다 또는 유무다. 또는 부처님 가르침이면 고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생각이 형성되고 없어짐을 우리는 생사라라고 하지 우리의 목숨이 태어나고 죽음을 생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의 고통은 전부 뭐에서 생겨요? 생사 때문에 생겨 마음이 형성되고 소멸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 요 탐진 진화 억된 근심 번뇌가 마음에 생겼다 그럼 그를 거또 없애려고 하는데서도 에 문제가 생기고 생기면. 생겨서 바로 거기에 집착하고 십이 분을 망상에 빠져서 번뇌 고통을 받으니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바로 무진양승왕부로 이러한 생사 고통의 죄업을 소멸하는 그런 이치에 대해서 도통하신 부처님 단한 얘기예요. 또한 그러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공덕을 이루겠나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다 한 얘기. 즉 우리 중생들이 뭐 생각이 형성되고 없어지는 걸 어거지로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것도 그렇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에서 사실은 만족을 느끼는 게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 만들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놓을 줄도 알아야 되죠.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마음에 집착을 하면서 번뇌를 하느니 안 되는 건 놓을 줄 알고 되는 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다라고 하면 바로 무진양 승황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면 또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어떤 걱정문신, 번뇌나 탐진치로 고민하는 그런 중생들을 올바르게 이끌겠다 하는 것이 바로 무진양 승황 부처님의 바람이다. 옛날에 청나라 오익선사는요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근기 따라 교화를 하되 근본으로 돌아가는 데는 마음의 의지 하나이다 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즐거고 괴롭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모든 여건 흔히들 뭐 우린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나 권력 뭐 재물 이런 거에 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러한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눈에 보이는 금전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뭐, 우리가 내 마음에서 바라는 대로 충족이 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내 바라는 마음에서보다 부족함을 느끼거나 라고 한다면, 불만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번 충족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또 불만이 형성이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바로 모든 것이 마음의 의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많든 적든 내 마음에서 만족하는 마음, 행복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줄만 안 되면 명예와 권력이나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뭐요? 늘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깨달음이다 하는 건데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자기 원하는 거 이루게 해 달라고 맨날 그렇게 응? 하고 다녀요. 자기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얘기예요. 좀 지나면 또 다른 거 원하고 좀 지나면 또 다른 거. 원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열반의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생각만 바로 내면 바로 극락 세계가 10만억 국도 밖에 있지 다라고 해도 결국은 자신의 마음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요 결국 우리가 행복함 느끼고 열받는 느끼고 극락의 마음 느끼고 하는 건참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불행 느끼고 불만 느끼고 불만족 느끼는 것도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취향과 버림이 극도에 이르면 취하지 않음과 버리지 않음이 다르지 않다. 무슨 얘기요요 우리가 아무리 쌓고 모으고 쌓고 모으고 쌓고 모아도 나중에는 보여요. 결국 하나도 애초에 없었던 상태와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쉽게 들면 뭐 고통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고통 때문에 여러분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고통을 겪다 보고 겪다 보고 겪다 보고 나중에는 무디어지고 아유고통마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치를 알면. 처음에 고통이 들어오기 이전에 본래 청정했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하지 않음과 버리지 않음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얻으면 잃고 잃으면 또 얻게 되니 얻음도 잃음도 아니고요. 또한 맑은 그수를 닭한 물에 넣으면 닭한 물이 맑아지고 산란한 마음에 부처님 명호를 던지면 산란심이 불심이 된다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 어떠한 어려움이나 산란함이나 탁함이 있다라고 해도 내한 마음 청정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음, 세상이 뭐 아무 색깔이 없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의 프리즘에 즉내 안경에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색깔이 바뀌어 보이듯이 내 마음이 맑지만하면 어떠한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무리 훌륭한 옷을 입고 아무리 태자니 승려니 성직자의 옷을 입는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맑지 못하면 결국 맑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경전에도 나오죠. 그래서 마음이 바른 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법을 갖다 주어도 정법으로 설을 하는데 정법 사법은요, 뭐 부처님 경전에 있는 것이 정법이고 없는 것이 사법이 아니라. 있다 없다에 빠져있고 유무를 나누게 되고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안하다 뭐 업장이 형성이 된다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유관심으로 보면 이건 사법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연기되는 것은 공하기 때문에 연기된다라고 해서 오 온이 모두 공한 이치를 사라는 것을 이걸 정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정법에 물들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법을 갖다 가 가르 정인설사법이요 사인설정법이라 바로 사법을 가르쳐 주어도 정법으로 설을 하고 사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정법을 갖다 가르쳐 줘도 자기의 이득이나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법으로 가르침을 준다라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과 부처와 또 승리와 속인이 어디에 있느냐 옷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큰 스님이냐, 어느 큰 사찰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종교의 사명은요, 바로 이러한 이치나 진리를 깨닫게 해서 고통, 번민하는 사람을 고통이나 번민이 없는 경지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의 사명이다는 야기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앨 수 있는가? 그것도 뭐 얼마를 받고 뭘 해라, 뭘 해라 해서 잠시 고통이 없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나 환란을 일으켜서 음, 잠재워놓고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뭘 해라, 또뭘 해라 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치,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편안하고 열반의 경지로 이끌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경지로 이르게 하는 것, 인도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종교의 사명이다. 우리 불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이해의 세계가 아니라 기도나 염불도 아니고 오로지 매일의 그 생활제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진언이니 염불이니 뭐 예불이니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번뇌 없는 경지를 만들지 못한다면 종교의 의미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분별을 해서 부딪침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떠한 여건이 형성이 돼도 비바람이 불어도 바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의 동요가 돼서 기쁨, 슬픔에 빠져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주질 못한다면 그건 종교의 의무도 아니고 종교의 사명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사자월불인데요. 사자월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산중의 왕인 사자처럼 위덕이 있고 지혜가 거룩한 진리를 깨우치신 사자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자리를 사자자라고 해요.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후라라고 해요. 부처님의 진리는요. 위험이 있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자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축생으로 태어날 이러한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신 이러한 사자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어리석어 지연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로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없애 주는 공덕을 이루게 놀아라고 하는 다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죠. 우를들 우리는 축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축생이 된다라고 해요. 어리석어서. 어리석어서 축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어리석음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배움이 짧거나 또한 어떤 육신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의 장애가 있어서 일반 사람보다 조금 부족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온이 공한데, 쉽게 를 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한 것인데,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걱정하신 번뇌를 만들고 탐진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아, 옛날에 선지식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한 마음이 짜증을 내면, 성질을 내면, 나는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탐욕심을 내면, 나는 바로 악위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오니고 오니, 오니 질물 어리석음을 내면, 나는 축생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행복함을 느끼면, 난 천상나게 있는 것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바른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것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수라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때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음이 형성된 이런 여건을 바로 인간이다라고 한다고 라 했어요 그래서 지옥아기 축제 인천수라 육도연회가 무슨 우리가 죽어서 사회세계에 후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작용으로서 내가 한 진리 깨달으려고 하면 나는 비로자나불이 되는 것이고 한 진리를 보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지니면 바로 나는 노사나불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진리를 배워서 나와 내 주변에 바로 부처행을 하면 그것이 화현의 서가모니불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뭐 삼신불이나 결국 어 법신불이 보신불 화신불이요 또 과거, 현재, 미래불이나 또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참보내 마음속에 있다니. 이런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바로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없애주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사자올불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생각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앉아서 녹을 닦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 자체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유수봉하여라 흐르는 물은 바다를 만난다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옛날에 어떤 굉장한 가부집이 있었죠 근데 외동 아들뿐이 없었어요 외동 아들뿐이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의 그참 엄청난 재산을 올바른 며느리가 들어와야 그것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공고를 냈죠. 음, 공고를. 쉽게 예를 들면 요즘 뭐, 어, 입사 지원을 받는다고 하나, 입사 시험을 한다라고 하나, 음, 그 집에 며느리감, 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고를 냈어요. 음, 공고를 냈는데. 누구나, 누구네 집 하면은 알만한 부잣집이고, 굉장히 엄격한 집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시험의 제목이 뭐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예를 들면, 어떻게 절약하고 어떻게 검소한 생활을 해서, 어떻게 재산을 축내지 않고 보호를 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논해라 하는 문제를 내었어요. 이로 영용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며느리로, 음, 결국은 이 부보를 했는데, 거의 99%의 내용이 최대한으로 한 달에 적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돈을 했어요. 한 달에 백냥 가지고 몇냥은 음식 값하고 몇냥은 뭐 어떻게 하고 또, 집에 부근에 텃밭을 갖고 와서 일반 음식물은 직접 갖고 와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면 한 달에 뭐 일반 사람들은 100량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저는 50량이면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어, 저의 검소함과 지혜로움을 써서 며느리로 어, 합격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봤는데 참뭐 실망을 하는 거죠, 그 부모가. 그런데 문득 하나, 어, 이렇게 신경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는지 글로 써서 되겠습니까?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글로 쓰고 말로 한다라고 해서 실천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저한테 3개월 생활비를 300냥을 한번 주어 보시면 그돈다 제가 없앤다 각오하고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얻는다라고 할때 300냥 정도 투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냥을 직접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 3백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3월 동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모가 강강이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요. 뭐 글로 아무리 쓴다라고 하고 말로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아가씨를 불러요. 불러서 어, 떻게할 계획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어, 저한테 3백냥을 맡기고 음, 한쪽 귀퉁이에 집을 주시면 제가 약한 3개월 동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 놓으니까 그럼 좋다 한번 해보자. 대신 뭐 300량을 다 없애도 내가 받지는 않겠지만 어, 일단 삶의 모습을 보에 마음에 들면 며느리로 책봉을 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3개월 삶을 사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 그 300량 가지고 어, 백냥 정도는 어, 밭에 나가서 농사지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요. 백냥 어치를 사다 팔고, 저녁에는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가 애써 배운 어, 바느질 품을 하면서 바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바느질 품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300량이 500량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참부 적게 줄여서 쓰고 어떻게 쓰면 절약을 할수 있고 몇년 동안 살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며느리 까면 300량을 주니까 3개월 동안에 500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며느리를 결국 책봉을 해서 그 집에 며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어쩌다 아, 한 번, 어쩌다 아, 한번 있는데 뭐 스님 교재가 필요한데요 하고 전화가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교재가 얼마입니다 하니까 어, 엄청 비싸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물건값을 평가하지 말아라. 사실, 물건 값이 비싼 게 아니라, 내가 형편이 부족하다, 또는 내 마음의 인식이 그런 거 사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물건 값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요? 또, 바꿔서 방금 그 부잣집 며느리로 책봉된 아가씨와 같은 사고관이 있으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보여? 예를 들어서, 5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500만원, 5천만원어치 가치로 해서 뽑으면 되죠. 비싼 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를 제가 쓰고 만들고 그 내용을 공부해서 실어 놓은 거에 비유한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여기가 기업체님 뭐 어마어마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감수 작업도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아요. 한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 산다라고 해도 오자탈자가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차탈자가 있다라고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참. 저는 거꾸로 안타까워요. 왜냐? 오짜 탈자 보려고 책산건 아니잖아요. 오짜 탈자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 책이 말해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책을 보는 것이지, 오짜 탈자 보고 있다라고 하면 책의 내용이 보이겠어요? 숲을 보게 되면 나무를 못 봐요. 나무를 보게 되면 숲을 못 봅니다. 그것 다 편견이지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실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 발견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또한 실패가 값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실패의 교훈이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야이예요 실패는 물론 슬픈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을 겪기 때문에 일 악물고 노력하면 그 실패의 몇십 배의 가치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능한 사람들은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그 실패의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어요. 고통을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 발전의 어떤 계기로 삼지만, 무능한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면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좌절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환희장음 주황물인데, 환희장엄주황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비이사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지혜를 깨우치신 환희장엄주황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이들에게 끝없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애로운 마음인 자물양심, 또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슬퍼하는 마음인 비물양심, 또 이웃의 기쁜 일을 사심 없이 함께 기뻐해 주는 희물양심. 또한 어디에도 얽매는 바가 없이 또 집착하는 바가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이런 마음을 지니는 사물 양심 이러한 네 가지 사물 양심으로 해서 결국 어, 죄를 짓 살생 투도 이런 음, 죄를 짓 중생들을 이끄는 이런 지혜를 깨우치신 분이 바로 환희장엄중앙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환희장엄 조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살생, 추도 이러한 죄업을 소멸하고 그러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공덕을 이루겠노라는 이런 다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사물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양심은 보편적으로 불보살님들은 다 갖추고 계시죠. 하지만 제일 많이 가주기 계신 분이 바로 오원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제 고통과 인난을 건넜다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고요그관세음 보살님이 대표적으로 자비사 사무량심을 깨달았고요 또한, 음, 사서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무량심과 사서법을 능통하신 관세음 보살님이 음, 가장 사물양심에 대해서는 뛰어나지만, 다른 불보살님도 역시 그 사물양심이 형성이 되 있지 않으면 불보살이 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옛날에 이고가 스승인 약산선사에게 물어요. 도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약산이 두 손으로 하늘과 병을 가르쳐요.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달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느니라. 이고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깨우침을 얻게 되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불교는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을 나타내고 볼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뭐, 영혼이 어떻게 됐다. 빙의가 어떻게 됐다. 뭐, 공덕이 어떻게 됐다. 업장이 어떻게 됐다. 이것은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과학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진실되게 보여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지혜를 터득하는 게 불교라고 했지. 보이지도 않는 미신처럼 뭘 하면 이루어지고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진다. 사실은 과학적, 도덕적, 윤리적인 사실에 위배됨이 없는 이런 것이 부처님의 진리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게 바로 불교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잊지도 않는 것, 뭘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뭘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 이런 것은 부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요. 어, 제보당만이 승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아, 이것 역시 육조 해능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인데요. 토수 통료 무하이각체신불추제즉통류추즉비박약잡을똥시우마힐보압가사리불연좌림중이일아나무호미 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흐르는 것인데 통해서 흐르는 것인데 마음이라라고 하는 건다 통해서 흐르는 거아니에요 정지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도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죠. 그런데 어찌조리여 정체를 해야 하는가?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다면 곧 속박된 것이니라. 만약 앉아서 가부좌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라고 한다면 가부좌 트는 건 움직이지 않. 는거아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유마힐이 숲속에 앉아서 사리불이 가부좌를 들고 선정을 한다고 앉아 있었어요. 유마힐이 숲속에 앉아 있는 사리불을 갖다 꾸짖었어요. 왜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느냐라고 바로 돈은 비로소 통하는 것이다. 흐르는 것이다. 마음도 흐르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몸을 앉혀 놓고 마음을 속박하고 앉혀 놓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올바른 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렸어요 육조단의 해능스님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야 돼요. 좋은 것도 흐르고, 나쁜 것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구름도 흐르고. 모든 것은 흘러가면서 우리는 오타학세 세상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흐르면서도 그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치를 찾아가시기 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제 78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광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대결 법문 등이 비롯한 다름 불법, 다름 지리, 서율봉스님의 s i d 불교 교육.